오늘부터 금융회사가 알아서 금융자산을 운영해주는 일회용 ISA 판매가 은행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일회용 ISA 시장을 두고 운용 경험이 앞선 증권사와 본격적으로 맞붙게 된 겁니다. 네. 은행권의 일회용 ISA 판매 첫날인 오늘 은행 객장의 분위기는 다소 썰렁했다고 합니다. 경제금융부의 이혜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증권사에서만 가능했던 네. 일회용 ISA가 이제 오늘부터 은행권에서 가능해졌다죠? 네, 오늘부터 은행권에서도 일회용 ISA 판매의 길이 열렸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시중은행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 분위기는 다소 썰렁했고 또 준비 또한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직 일회용 ISA를 설명하기 위한 브로셔도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요. 또 가입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방문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은행이 증권사보다 운용 업력이 짧아서 일회용 ISA는 다소 불리할 수 있고요. 예. 또 증권사 모델 포트폴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이 급박한 판매 개시일에 맞춰서 일회용 ISA 출시에만 급급하게 매달리느냐 준비는 다소 소홀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탁형보다는 일회용 ISA의 수수료가 다소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 은행들은 일회용 ISA 판매 확대에 드라이브를 더 걸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요.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과 KB 국민은행이 일회용 ISA 판매에 오늘부터 들어갔고요. NH농협은행은 이달 중순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6월 초에 구외환은행과의 전산통합을 앞두고 있는 하나은행은 전산이 좀 안정화된 이후에 6월 중순부터 판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고 은행에서도 이제 일회용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거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그래서 좀 전략도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은행 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계 최초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네.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산 배분을 제안을 하면요. 일회용의 자산 배분 결정위원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모델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로보 어드바이저로 ISA를 운용하는 기업은행의 직원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로보 어드바이저는 그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자산 배분을 도출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델 포트폴리오를 따라서 운용을 해야 되는 일회용 ISA와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또 저위험군과 초저위험군으로 고객군을 나눴고요. 총 7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출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안정형에서부터 공격형까지 총 10개의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내놨습니다. 네, 은행권들은 이렇게 모델형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좀 단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용 업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증권사보다는 네.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은행권 수익률이 다소 낮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은행의 운용 업력이 짧은 만큼 일회용 ISA 수익률 측면에서는 증권사가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분석이 굉장히 강한데요. 은행들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외부 운용인력을 영입해서 전문 인력들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6월부터는 전 금융사의 ISA 성적표가 공개돼서 은행들의 실력이 낱낱이 공개되는 만큼 높은 수익률 달성을 위한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회용에 관해서 증권사가 업력이 긴 게 사실입니다. 그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업력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 일회용 ISA 계좌는 기존에 있었던 일회용 계좌와는 다르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따라서 운영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냐 그 은행이냐의 차이보다는 그 모델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좋은 상품을 선정을 해서 편입하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투자 일회용 출시 상품이 굉장히 처음이기 때문에 초입 가입 규모는 기대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일회용 IS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일회용 ISA의 운용 수수료가 신탁형보다는 다소 높고 또 시장에 따라서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주의점도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신탁형, 일회용 모두 증권사와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제 관건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보여주느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